토끼와 호랑이. 옛날 옛적에 지혜로운 토끼가 살고 있었어. 하루는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귀를 쫑긋했어.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살짝 눈을 떠보니 코앞에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잖아. 토끼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. 아이고, 난 이제 죽었구나. 순간 토끼에게 한 가지 꾀가 반짝 떠올랐어. 호랑이님, 혹시 신기한 떡 먹어보셨어요? 어? 신기한 떡? 처음 들어보는데. 어머,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? 입에 나오면 쫄깃쫄깃하고 살살 녹는 그 떡을요?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. 아, 그래? 어서 가서 당장 가져와 보아라. 토끼는 얼른 돌멩이들을 주워왔어. 그리고 모닥불을 켜고 모닥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았어. 이제 잘 구워서 드릴게요. 얼마나 맛있다고요. 탁탁 돌이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자 호랑이는 쩝쩝 입맛을 다셨어. 그럼 뭘 얻느냐? 토끼가 당근 웃으며 말했어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입에서 살살 녹는 신기한 떡이 그냥 바로 되는 줄 아세요? 그러는 사이에 돌은 빠직빠직 잘 구워졌어. 호랑이가 다시 침을 꿀꺽 삼키며 달려들었어. 아이고, 못 참겠다. 어서 다오. 그러자 토끼가 팔을 들어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. 어, 안 돼요. 더 빨갛게 구워야 한다고요. 토끼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호랑이 앞에서 돌을 구우며 호랑이 눈치를 살살 살폈어.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이마를 탁 치며 말했지. 아, 참! 꿀이 있어야 하는데! 아, 에휴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어서 가서 꿀을 가져올게요. 토끼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뛰어갔어. 하, 그까지 꿀이야 뭐. 먼저 그 떡을 먹고 토끼가 오면 토끼도 잡아먹어야지. 호랑이는 크크거리며 빨갛게 익은 돌멩이를 덥석 잡았어. 아,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호랑이 살려! 소리쳤지. 이놈의 토끼 만나기만 해봐라.